황금알롱법 대표 박현입니다. 여기는 창원 지역에서 생강을 돈되는 농사로서 심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오늘 그 7월 20일 현재 그 토양 수분 31.9%에 이시가 0.49 온도 24도 7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생강에서는 잎 테두리가 노릇노릇해진다는 거. 테두리가 이 농가에서는 매년 생강을 심지만은 많이 여름에 죽습니다. 그런데 낮은 지역에 우리 산이 안 가린 지역에서 재배한다는 거죠. 요것도 보면 잎 테두리가 요런 데가 가해가 노릇노릇하다. 요 가해가 노릇노릇하다 소리는 지금 현재 이 생강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는 가리가다 고온열상. 이것도 지금 잎 테두리가 노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이 생강은 더위를 타게 돼 있다. 지금은 이제 생육 초반이 돼서 이렇게 잘 성장해 있습니다. 성장해 있으나 여름에는 이제 생육이 바뀌겠죠. 지금 하나씩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노래진다. 생강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고온. 그래서 차광망을 씌워주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근데 요것도 자세히 보면 잎이 요거 노란 빛을 띠고 있다, 안고 있다, 노란색을. 그럼 요 옆에 폭도 보면 가해 가성스레 잎 테두리가 노래지고 있다. 가쪽이 이렇게 지금 가해가 노래진다는 것은 가리 가다 고온열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생강 재배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토양의 비료조성, 비료성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름기에 지금은 며칠간 비가 장맛비가 왔는데 장맛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불볕더위, 그 더위에 지금 현재는 가리 성분을 비료를 먹을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더워지면 가리 성분이 비료를 못 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장애가 서서히 나타난다. 그 장애가 나타나는 것은 노랗게 돼서 고사하는 형태인데 그렇게 되면 생강을 노랑병이다, 무름병이다 해가지고 여타 말이 많습니다.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그 지금 이거는 바람에 부러진 거라고 봐야 됩니다. 요 바람이 쐬서. 그런데 여기 딱 절간에 부러졌는데 지금 죽는 모습은 요렇게 죽고 요렇게 죽는 형태로 죽는다. 요놈도 요렇게 죽는. 그래서 요런 형태 이게 녹아버렸죠. 녹아버렸다. 그러면 죽는 모습이 동일하게 죽는다. 요렇게 하나하나 없어지기 시작하면 다음엔 답이 없어요. 요렇게 이게 이제 벌레가 먹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생육이 저조해져요. 그럼 지금 얘들이 키가 들쑥날쑥해져요. 요놈은 키가 작고 요놈은 키가 큰데 키가 큰 놈은 보면 잎이 노릇노릇한 생기. 그럼 이 밭에 있는 생강은 지금 가리 가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럼 들쑥날쑥해지고 키가 못 큰다. 그 늦게 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색깔이 노래지면서 못 큰다는 거. 이렇게 노래지면서 못 큰다는 거는 가리 가다 고온 장애 여름에 있는. 그럼 여름에 7, 8월 달에 까지 죽고 9월 중순 되면 온도가 내려가고 태풍이 불고 비가 오면 그때부터는 안 죽는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지금 7월 초부터 우리는 생강에 비료를 요소비를 추비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지금 요 놈은 좀 건강하니까 옆에 촉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촉대가 한 촉, 두 촉, 세 촉 올라옵니다. 예, 촉이 올라온다. 촉이 두 촉 올라오고 두 촉도 올라오고 네 촉. 근데 다섯 개 총 한 개, 두 개 원대하고 세 개, 네 개 정도 된다. 그런데 이놈도 지금 이제 가리 가다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육이 저조해질 가능성이 많다. 이놈도 그 가해 테두리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생강은 여름 추비를 아주 잘해야 된다. 이놈들도 그렇고 이놈도 그렇고. 그럼 가리 가다의 고온열상의 장애가 일어나서 다음에 약재방제를 무릎병 친다고 그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랫잎에서 제일 좀 잘 나타나요. 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노랗게 되면서 곧 말라 들어간다.
그럼 요 잎도 또 그렇게 되고, 요 잎도 그렇게 되고, 요 잎은 잎이 나오자마자 지금 더위를 탄다. 그럼 길이가 짧아져, 아예. 못 자란다는 거죠. 그런 이런 현상이 연이어서 아랫잎보다 위에 잎이 더 크고 유실케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는 형태로 바뀐다. 그거는 가리가다 곤열상 그런 현상을 아마 우리가 그 여름에 일어날 현상인데 지금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요소 비료를 충분히 줘야 된다. 주기적으로 이식값을 맞춰서 계절의 이식값은 봄에는 노지에 2.5 토양 분석 결과 인산가리 카슈 마그네슘 적정 범위가 있으면 계절의 이식값은 질소분으로 맞춰라. 그래서 질소분을 해서 비료 이식값을 맞추면 된다. 그리고 여름에는 특히나 질소 비료만 충분히 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골드그린 골드칼라 연면시비는 물 500에 골드그린 두 번에 골드칼라 한 번. 물 500에 1.5리터에 설탕 3kg.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물 20리터에 60cc에 설탕 120g. 이걸 일주일에 열흘 간격으로 살포해주면 효과 면에서 상당히 좋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요소도 한 40g에서 한 60g까지 첨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수확 약한달 전에 40일에서 한달 전부터는 골드 칼라만 쓰면 좋다. 골드 칼라 1리터에 설탕 3kg의 수세가 진하고 좋으면 염화가리를 1 내지 3kg를 혼용할 수 있고 그리고 20리터라면 물 20리터에 골드 칼라 80cc에 설탕 120g 그리고 염화가리 40에서 120g까지를 혼용할 수 있다. 수세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 지역에서 돈 버는 농사를 하기 위해서 한 생강 밭에서 7월 20일 날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황금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